자, 우리 엄지 가족분들의 노란 피 상태까지 확인해 봤는데요. 막상 이제 제피 상태를 알고 나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더 궁금해지는 것도 있는데, 왜 김혜진 선생님이랑 서재건 선생님한테 노란 피가 많고 저나 김태훈 씨, 유한아 씨한테는 왜 부족한지, 우리 몸속에 이 노란 피가 왜 줄어드는지를, 우리 피를 망치는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내 피를 끈적이게, 즉 노란 피를 줄어들게 만드는 그 주된 원인은요, 바로 내 몸속의 대사물질, 영양소라고 불리는 물질 때문입니다. 네.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몸에서 쓰이고 남은 것들이 혈액에 둥둥 떠다니게 돼서 노폐물로 끼게도 되고요. 네. 거의 대부분이 모두 당과 기름입니다. 아, 저 알겠어요. 어. 그러니까 기름은 고기고 당은 단 음식. 맞죠? 과자, 과자. 근데 당은 사실은 뭐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? 밀가루, 뭐 쌀, 뭐 이런 것들 다. 단순당. 맞습니다. 네, 그렇죠. 당이나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 안 좋다라는 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얘기죠. 네. 하지만 왜 안 좋은지. 네. 그 부분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. 그렇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왜 안 좋은지를 우리가 아는 것부터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.